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좀 잘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날 갔을 때 모든 곳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 앞에서밖에 설명을 할 수 없었고요. 먼저 오늘 우리 만나 어린이 유스, 네, 우리 이제 찬양대가 새로 발족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은 뭘 해도 이쁜데 자라기까지 하니까 더 이쁘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우리가 아직 미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가운데 정말 좋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부 다 일어나 보세요. 어린이, 합창단, 우리 단장님, 뭐 우리 지휘자, 다 반주자 다 일어나고 우리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고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고요. 몇 주 광고가 나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서 성남시청 로비에서 당구대회가 열리는데 그 당구라고 하는 그 인식이 조금 그래서 그런가요? 많이들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함께 해주면 그 다문화 가족들을 돕는 등의 무브먼트를 우리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월드 휴먼 브릿지 NGO에서 함께 하고요. 저도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같이 이제 쳐보려고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 여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같이 신청하셔서 좋은 일에 이렇게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들, 또 밖에 있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네. 자, 오늘 성군 다윗, 하나님께 길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다윗의 망명 생활에 대한 도망자의 시간들을 봤어요. 노비라고 하는 지명도 나왔고 그일라, 아둘람 동굴, 시글라 이런 지명들이 나왔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성경도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죠. 다윗의 왕이 됐던 이 시기들을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참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냈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위대함은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것보다 그의 성공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때가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통일하기 전에 남유다만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헤브론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을 안 가지고 봐도 되겠네요. 네, 자 여기 자 예루살렘 보이시죠? 사회 왼쪽으로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믿는다. 예, 보여요.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조금 남서쪽으로 조금 가면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기가 한 3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저곳에 가보니까 정말 포도가 많았어요.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곳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제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질문이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던 위기와 그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면 하찮은 질문일 수도 있다. 굳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 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다윗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사울왕이 들어왔고 그 어두운 곳에서 그에게 갑작스러운 기회가 닥쳤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위기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한참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일, 하나님께 물었던 이 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제 은퇴하고 또 의사로 지금 요양을 아마 원장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꽃길을 걷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그 주셔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여 년 전 평안도 정주에 집이 가난해서 부잣집에 머슴으로 와서 살게 된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비굴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주어진 하찮은 일을 했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일,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별로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옛날에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강. 네, 아침이 되면 주인 방에 있는 요강을 늘 비우고 깨끗이 씻어놓고 햇볕에 말리고 하는 일들을 그냥 늘 해왔던 거예요. 주인이 그 청년을 보면서 참 성실하다, 이렇게 살기에는 좀 아깝다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숭실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쳤는데 그 주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더 배울 수 있도록 일본의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죠.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교사를 하고 오산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지 몰라요.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을 때 훗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성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하찮은 일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위대한 일, 커다란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찮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가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것이 있고 또 가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곳이 내가 가야만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기쁘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고 싶은 것과 가야만 되는 곳이 다를 때도 있어요.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헤브론은 어쩌면 다윗이 가고 싶었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지 않을까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남쪽 한 부분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그가 원했던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야만 되는 곳이 확실해졌을 때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우리의 인생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소년 등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에 일찍 성공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었죠.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칭송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소년 등과해서 그는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훈련의 시간들을 주시죠. 10년 동안 도망자의 시간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에 참 많은 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 개의 영어 버전에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미는 뭔지 알겠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 아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그제 이렇게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아들아,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하는 말을 직역으로 하든 의역으로 하든 나에게 좀 의미를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라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그렇게 보내왔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직역을 한다면 after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my own heart, my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나의 마음 다음에.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구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원했던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갔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때가 왔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좀 돌봐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보았지 않았을까. 어떤 전쟁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다 보고 계시죠? 사무엘 하로 이렇게 넘어가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아벨렉 사람이 사울왕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울왕이 죽인 것을 확인하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다윗왕에게 가져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1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의 인생의 고생이 끝나는 순간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른 군사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너를 아직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 저에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통일왕국의 왕으로 바로 삼지 않으시고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을 더 있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있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고 만일 다윗이 이때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했다면 동족 간에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아직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거기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렇게 매월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데 우리들의 상황으로 현실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의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응답을 받은 것과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저는 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표현을 야 너는 정말 척하면 척이다. 야 내가 이야기하는 내 의도를 네가 아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도들을 우리들이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죽이 맞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맞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죽이 맞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이 상황이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실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제가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하더래요. 목사님 생각이 야, 이게 은혜를 받는구나.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때 아 내가 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더니 외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려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를, 실수를 모면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뭔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어떤 이제 따라쟁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다음 주에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아,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은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서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끝까지 설교할 때까지 듣는 사람이 니고데모와 삭개오를 구별하지 못하고 설교를 들은 겁니다. 제가 읽은 글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머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이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이 생겨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오늘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저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 이 단어, 영어로는 integrit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참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칭찬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integrity가 있어. 최고의 칭찬입니다.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통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종여의란 사람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 사무엘상 요 이야기들은 학자마다 조금 그 연도의 나이의 차이들이 있어서 다윗이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몇 살에 골리앗을 죽였을까, 몇 살에 다윗 왕이 됐을까, 이렇게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도 조금 여기는 다른 부분인데 오히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30대 초반에 왕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인테그리티, 그는 도망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그는 그의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느껴지는 그의 성품, 그의 느긋함, 그것은 단순한 성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퍼펙트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조그만 이득 앞에서도 우리는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긋함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성품은 그의 성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만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이제 5장까지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먼저 사무엘하 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2장 5절과 6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이게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많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 5절과 6절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을 의심했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지 않습니다. 버려져 있습니다. 왜?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다윗이 됐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시신을 거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세 가운데 우리들이 진실을 모르잖아요. 검찰이 진짜 수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살아있는 권력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 지금 막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고민이 되는데, 그 당시에 왕권을 가지고 있던 세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왕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다윗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소신이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성품이 인테그리티가 보여지는데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장으로 와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시죠? 여기 헤브론, 여기가 남유다, 여기 북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쪽에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직도 여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사울왕 중에 막내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 네, 이 정도는 한번 들어보셔야 나중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스보셋. 그리고 이 사울왕에게는 그가 믿고 신뢰했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유명한 장군 아브넬이 있고요, 남쪽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좋아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브넬, 자, 남쪽에는 요압. 그런데 이 아브넬과 함께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쪽에 아직도 왕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피를 흘려서 통일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실 겁니다. 자, 사무엘하 3장. 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튼 군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힘이 생기니까 참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죠. 뭘 했냐면 사울왕의 첩과 동침합니다. 후궁과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저 아브넬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책망합니다. 아브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하 3장 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매우 분하게 해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네가 지금 여기에 생명을 보존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이스보셋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넬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요. 지금 이제 막 굉장히 드라마틱한 서사시 지금 역사극을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죠? 그려지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당신이 통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조금 연결해 보면 사울왕이 살았을 때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었는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 기억나세요? 아비가일 이야기 나오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사울이 시집 보낸 딸 미가를 나에게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럼 이제 통일하기로 이제 밀약을 합니다. 아, 제가 조금 표현을 좀 과장하게 할지도 몰라요.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막 이제 밀약을 합니다. 아브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다윗이 평안히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다윗이 아브넬과 조약을 맺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전쟁에서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원수처럼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3장 30절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이 일을 다윗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 이런 것하고 연결을 생각해 봐도 돼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은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거 다윗이 시켜서 한 일일 거야. 요압이 저렇게 독단적으로 할 리가 없어. 그런데 사무엘하 3장 31절과 32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윗이 왕이 상여를 따라 다윗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쇼를 한다. 다윗이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윗이 저녁이 되어도 밥을 먹지 않고 사람들이 밥을 권해도 금식하며 웁니다. 백성들이 그걸 봅니다. 자, 사무엘하 3장 36절과 37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인테그리티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 시간이었어요. 자, 마지막 사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하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북에 있는 이스보셋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고 그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는 아브넬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4장 1절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당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의 목을 자릅니다. 침상에서 목을 자라서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가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아브넬도 죽었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황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목을 베어가지고 갔는데요, 다윗이 목을 가지고 온 바하나와 레겝을 죽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았더냐?
다윗은 그렇게 피 흘리는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왕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아브넬 옆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웁니다. 요나단을 생각하고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사람을 생각하며 다윗은 웁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봐요. 다윗은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갔던 시간들이 바로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지금 쉴 만한 물가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그는 쉴 만한 물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말씀, 이 성경은 현학적인 시가 아닙니다.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헤브론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그의 인생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답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들으려고 하고요. 오늘 다윗의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